곱창 전골에 소주 아니겠습니까? 기가 막히지? 이거부터 일단 한 잔 먹자. 짜잔! 짜잔! 안녕하십니까, 임규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소희연입니다. 여기 워낙 맛집이라서 사람들이 뭐 난리도 아니에요 지금. 여기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데뷔 직전부터 다녔고, 그래서 사장님이랑은 너무너무 절친이 된 일미 칼국수. 우리 첫 번째 한 병만 먹으실게요가 오빠의 찐 맛집이라면 여기는 저의 찐 맛집. 자,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아, 무슨 말이 필요해. 나 그냥 바로 주문할래. 여기 딱 두 가지 메뉴가 있어요. 소고기 야채 전골과 곱창 전골. 자기 뭐 먹을까? 나는 곱창 전골 먹어야지. 나는 야채 전골 먹을래. 아니, 이거는 한 번밖에 올 수 없는 귀한 곳이니까 하나씩 하나씩 해서 맛을 다 보여드려야 돼. 사장님! 우리 언니, 나 19살 때부터 왔지? 네. 언니, 나는 곱창 전골 먹을 거고 오빠는 야채를 먹을게요. 네. 감사합니다. 근데 오늘 갈바이브 해야 해? 말아야 해? 해야지. 나 진짜 여기서 못 먹으면 진상 필 거야. 가위바위보! 어! 야, 참 미치겠다. 가위바위보! 이거 왜 했지? 왜 했어? 너 본의 아니게 1대1 되지. 가위바위보! 아, 심장! 머리 위로 올리고. 가위바위 뽀! 뭐야? 어떻게 했어요? 안 했어. 아니야, 아니야. 왜? 나 가위바위 부대인 했어. 지금 짜고 그러는 거야. 이거. 나 모르는 사이에 이쪽에서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바꾼 거 아니냐고. 카메라 봤죠? 오늘의 왕은 나야. 왕궐집에서 못 먹었던 걸. 내가 그날 꿈을 꿨어. 벌에 쏘이는 꿈? 아, 따가워! 자, 이 음식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냥 김치, 그리고 무생채. 자, 그리고 요거는 겨자에다가 이 기름에다가 참기름에다가 이게 파 썬 이 겨자 양념장. 아, 저는 야채 전골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구독자님들께 너무 죄송하지만 먹다가 힘샘을 자극한 후에 아주 악독하게 끊어버리겠습니다. 언니, 우리 소주 뭐 있어요? 처음처럼 참이슬 진로. 진로. 나 오늘은 진로. 자, 여러분 샤브샤브 다 드셔보셨죠? 슬라이스 점인 고기. 그리고 이 엄청난 비주얼의 버섯. 어머, 언니 감사합니다. 잔 하나만 있어도 되는데. 곱창 전골에 소주 아니겠습니까? 이 엄청난... 기가 막히지? 식으니까 차가운 데다 놓고 먹어야 돼. 오늘 방송 두 개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면 두 방송. 이거 쳐주세요, 이거. 네. 언니, 그래도 이렇게 좋은 안주가 있는데. 아니, 오빠 근데 뭐라도 나한테 해야 내가 이거를 주지. 개인기. 아니면 소희연 삼행시. 소희연 삼행시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뛰어볼게요. 소! 소희연은 정말 이쁩니다. 벌써 좋아. 이! 이렇게 이쁠 수가 있나요? 현! 현재 지구상에서 아마도 최고인 것 같습니다. 마음에 들어. 줄 거야? 좀 이따가. 좀 이따가 오빠가 너무 먹고 싶어 막 갈증이 너무 날 때 내가 줄게. 그러면 오빠 소주만 시키지 말고 우리 한 병 한 병이니까 내가 맥주 시켜서 소맥으로 줄까? 너무 좋다. 그러면 인교진으로 그러면 삼행시를 나를 위해 해줘. 알았어. 인! 인교진은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 교! 교진이는 분명히 할 수 있어요. 우리 이현 씨에게. 진! 진짜로 진짜로 제일 행복하게 할 수 있어요. 사장님! 테라도 한 병만 주세요. 고맙습니다. 이거 제 거예요. 내 거야. 오빠 침 너무 삼킨다. 당면부터 빨리 빼줘. 오케이 오케이. 당면을 빼면 맛이 없어서 이거는 그냥 이거부터 일단 한 잔 먹자.
야, 너무 좋아. 아, 여기 안주 넣어놓고 먹어, 안주. 아, 몰라, 몰라. 내가 덜어줄게, 여보. 이 곱창전골에 곱이 얼마나 가득한지 알아? 내가 보여줄게. 난 이 쑥갓탕도 너무 좋더라, 쑥갓탕. 맞아, 쑥갓 하나 집어먹을 때 진짜 맛있지. 파 이런 거 하나 얹어서 파 하나 올리고. 야, 너무 행복하다. 곱창의 곱과 국물과 당면인 맛이 어우러진 맛이에요. 말해 뭐해. 아는 맛 아니냐고. 양념이 너무 과하지도 않고 밸런스가 너무 잘 맞아. 보여? 나 먹는다. 우리 오빠 못 먹으니까. 익었어, 익었어, 고비. 안에서 팡팡 터져. 자, 우리 소연 씨. 지금 갓. 잠깐만요. 아, 오빠가 주는 거 먹어야 되는데. 저 한 잔만 주십시오. 요새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뭐 나는 지방을 먹기 싫고 진짜 양질의 단백질을 먹고 싶다. 양질의 야채를 먹고 싶다. 아, 여기 와서 요거 드시면 됩니다. 양질의 단백질에 아주 신선한 야채, 그리고 여기 고단백 두부. 끝. 안 먹으면 되지, 면 같은 거. 그냥 이것만 먹고 가면 되잖아. 안 돼, 여기 면 넣으면 얼마나 맛있는지. 그냥 먹어, 오늘은. 자, 저는 깻잎에다가. 이게 무슨 맛인지 궁금하죠? 겨자 맛도 살짝 있고. 못 따라가네. 와. 자, 배추. 우리 소희연 씨 한번. 이 소스가 진짜 맛있거든. 이 소스가 약간 상콤하면서, 아, 근데 이 맛을 참기름 냄새도 나고 겨자 향도 나고 파에. 식초 간장 냄새도 나고 파 냄새도 나고. 아, 한 잔 드시고. 아니 아니, 먼저 먹게. 이 육수랑 육즙이 씹는 순간 확 터지거든. 끓여도 숨이 좀 늦게 죽어. 그래서 아삭아삭한 맛이 그대로 살아있어. 그냥 일반 샤브샤브집 그런 국물이 아닌데 이게. 근데 느끼한 맛이 1도 없어, 진짜. 그냥 야채 국물 그런. 아껴놨던 거 먹어야겠다. 저번 촬영 때 오빠가 어떻게 먹었는지 다들 기억하세요? 사람은 착하게 살았네. 자, 이번에는 깻잎과 쑥갓을 살짝 한번 올려서 먹어봐요. 교진아, 건배. 오빠, 먹고 싶지? 역시 대인배야. 역시 소희연이야. 아! 아유, 감사합니다. 아, 근데 이거에다가는 진짜 소주를 안 먹을 수 없어. 그건 유죄야. 나는 여기가 그런 장소였어. 내 스타일리스트, 그리고 메이크업, 헤어, 매니저, 나. 이렇게 다섯 명이서 침묵 도모하는 공간? 내가 20년차 됐으니까 드라마를 하면서 같이 함께 했던 나의 스태프들은 늘 여기를 밥집처럼 왔었고, 나 옛날 살던 집이 혼자 살던 집이 바로 이 길 건너였거든. 그러니까 혼자 털레털레 걸어와서 국수 한 그릇 먹고 가고, 엄마 밥이 그리우면 여기 와서 언니한테 비빔밥 해달라고 해서 비빔밥 막 먹고. 약간 나한테는 친언니 아닌 친언니 같은 사람이라서 일미 할머니도 우리 할머니 같고 여기 언니는 우리 언니 같고. 나 이거 하나 사주면 안 돼? 이거 집게? 이거 좋다. 나 그거 배추랑 하나 싸주면 안 돼? 예! 제가 싸드리려고 하겠습니다. 갓 잡아 올린 싱싱한 소고기. 먼저 먹고. 먼저 한 잔 때려. 저 멋있다. 힘이 나? 여기가 원래 비빔국수, 그리고 두레국수. 비빔밥. 비빔밥. 이거 진짜 완전 끝이거든. 저희 둘이 그냥 노는 궁합도 너무너무 잘 맞지만 먹는 궁합이 진짜 잘 맞아. 맞아. 어? 좀 있으면 복날이잖아. 우리 백숙 한번 먹으러 가자. 백숙 맛집 내가 또 알아. 오케이, 일단 이거 먹어.
아니 아니. 아 소주 먹고 싶어요? 아 이것만 있는 게 어디예요? 아니 아니 소주 달라고 하면 줄게. 기분 좋아졌어요. 오케이. 세 잔으로 드릴게. 지난 일은 다 잊어. 그럼 나 기분 좋은가 보다. 한 잔 드릴까? 나 줄래? 진짜 맛있다. 내가 술을 막 아껴 먹고 있는 거 느껴지지 않아? 근데 계속 소주 미리수를 확인해. 얼마 남았지? 몇 잔 나오지? 사실 나 이 코너가 좋은 게 막 어디가 유명하다 뭐 이런 것도 물론 좋아. 근데 일단은 우리가 제일 맛있는 집부터 이렇게 오픈을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뭔가 내 걸 먼저 보여드리는 듯한 그런 느낌? 우리가 간 집들은 히스토리가 다 있어. 오빠 첫 번째 일미. 나 여기 둘에는 정말 찐이야 우리한테. 그치? 맞아 맞아. 언니 나 여기 밥 하나만 볶아줘. 저는 여기다 면 하나만 주십시오. 하나만. 야 내가 이거 먹으려고 이거 한 잔을 남겨놨다고. 자, 요 면으로 말할 것 같으면 또 엄청난 스킬을 뿜어내는 면입니다. 내가 진짜 이거 너무 좋아해. 이거 겨자장에 찍어 먹으면 정말 맛있어. 나는 늘 국수를 꺼내서 겨자장에 찍었다가 먹어. 그렇게 먹으면 맛있어. 아, 볶음밥이 다 됐어. 야, 우리 볶음밥 한번 먹자. 여기다 국물, 내 거 국물을 살짝 촉촉하게. 미쳤다. 비주얼. 아유, 소윤 씨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 아유, 얼굴이 그냥 살짝 달아올랐네. 복숭아네, 복숭아. 아 미치겠네 아주 그냥. 내가 봤을 땐 이거는 야채 전골 있잖아. 이거 외국 분들 오셔도 진짜 좋아할 것 같아. 면도 특이해 이거. 면이 근데 되게 특이하고 맛있어. 약간 계란면 같은 그런 느낌. 나는 이 고기랑 이렇게 해서 이렇게 싸 먹을 건데. 아니 근데 소희원 씨가 한 병 마시니까 진짜 금방 마신다. 맛있어요? 네. 사실 우리가 뭐 있어?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애들이랑도 놀고 맛있는 거 먹고 맞지 않습니까? 맛있다. 아니 이거 써. 우정아 먹어도 돼. 면은 먼저 먹어 오빠. 난 더 불었을 때 먹을게. 남겨놨지롱. 내 망잔 남겨놨지롱. 짠. 딱 한 잔. 내 막잔에 안주는 잘 불은 국수. 나는 바로 겨자장에 넣을게. 막잔. 막잔 아니. 밥 남겼어. 한 번 더 먹어야 해. 남겼어. 진짜 대사. 아. 잘 먹었습니다. 한 병만 마셔볼게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는데요. 오늘도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앞으로 혹시 오시게 된다면 저희만의 꿀팁을 꼭 시켜서 드시면 더 맛있을 수 있어요. 그냥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그냥 두레국수 하나 딱 드시고 가세요. 안 돼. 두레국수랑 비빔밥. 둘이 같이 와. 아 비빔국수도 맛있어. 골뱅이 소면도 맛있는데. 살짝 굶고 와. 여러분 오늘도 저희 영상이 재밌으셨나요? 저희도 여러분 덕분에 잘 먹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뿅. 안녕. 다 먹었어.